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기타가 엄청 비싸네요. 네, 우리 새해 원래 첫 기어에는 보통 약간 힘을 주잖아요. 깁슨이었는데 보통. 네, 맞아요. 깁슨 막 트레디셔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마제스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 첫 기어로 마제스티 6가 나왔는데요. 이게 오늘 하게 되는 기어,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기어입니다. 가격은 이제 바디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720, 한 500 정도 해요. 네, 이게 지금 719만 9천 원, 얘는 499만 9천 원. 그래서 차이는 사실 바디밖에 없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여기 이 뒤쪽에 페트루치 사인이 돼 있죠? 네, 그래, 그쵸, 여기는 없어요, 사인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700만원짜리에 힘을 좀 더 실어놨다. 네. 그래서 이 700만원짜리는 700만원짜리 바디가 엘도고요. 얘는 마호가니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삑 자, 찍으면 720이 딱 뜨나요? 네, 720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예전에 우리가 360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어요. 720. 네. 자, 이게 이제 색상을 옵션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퍼플 네뷸라예요. 퍼플 네뷸라. 네뷸라. 네. 퍼플 네뷸라 색상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핑크 샌드. 핑크 샌드도 이 모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엠버 글로우는 저 모델로 나옵니다. 아하, 엠버 글로우. 그 다음에 레드 오박색. 피닉스는 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모크드 펄은 제가 지금 스모크드 펄이에요. 아. 그 다음에 스텔스 블랙도 제. 제. 그리고 키네틱 블루는 얘. 예. 다크 로스트는 얘. 예. 그 다음에 블루 호누는 얘. 예. 인챈티드 포레스트는 제. 그래요. 그다음에 레드 선라이즈는 예.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본사 사이트 가가지고 색상 클릭해 보면은 바로 그 기타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마치 그 막 차량 색상 옵션 고르듯이 여러분들 그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바뀌어요, 막 기타가. 네.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취향에 맞는 색상을 고르기가 쉽.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직접 주문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시는 판매처에 꼭 색상의 재고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이게 가장 기본 색상 제일 위에 있는 퍼플 네뷸라 색상입니다. 네. 퍼플 네뷸라. 자, 오늘 마제스티 6를 할 건데 저희가 예전에도 뭐 존 페트루치 모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 마제스티 7 이런 거 할 때 뭐 500짜리 기타다, 와 비싸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뭐 그건 비싼 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또 700짜리가 막 나오니까. 뭐? 야, 이게 기가 막히네요, 기타가. 네, 정말 그 지독하게 만들어놨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선생님은 뭐 이제 마제스티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딱 잡아보면은 약간 좀 어색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평소에 치시는 좋아하는 기타들이랑 워낙에 이제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12프렛이 여기 있는 게 제일 이상하고요. 네. 12프렛이 한 요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예, 네, 이게 근데 또 여기 턱이 저기가 하관이 짧아서 그렇지 스케일 길이 자체가 짧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쳐보면 네. 이게 참 이렇게 적당해요. 이게 맞아요. 넥 두께나 이 그립감이나 무게감이나 이 밸런스가 참 적당해요. 치기는 참 편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존 페트루치가 이거 들고 치고 있으면은 프로야구 선수가 초등학생 방망이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약간 좀 작고 너무 컴팩트한 느낌이 들긴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인체공학적이고 아주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마제스티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기타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특히 파이어버드 같은 건 막 아프고 네, 그렇죠. 그 텔레캐스터도 아프고 무겁고 그냥 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어요. 네, 그냥 공학적으로 된 네, 그 인체공학 전혀. 그러면 그냥 공학. 네. 네, 뭐 신축년 어쨌든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선생님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목표는 올해 뭐 계획이랄까 그럴까? 올해 목표는 저만의 목표가 아니라 네. 인류가 반격을 개시해서 코로나를 때려잡은 게 목표. 코로나를 때려잡는 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2021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건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뭐 이 백신도 잘 나오고 때려잡아야죠. 다들 잘 접종 받으시고 해서
정말 코로나 때려잡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정말 신축 예. 정말 신축 건물 올리듯이 예. 네, 신축년에 예. 확실하게 새롭게 마스크 좀 한번 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그런 뭐랄까 그런 성을 구축하는 네, 그런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가장 큰 그렇죠. 힘이죠. 그렇죠. 네. 신축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 늘 네. 건강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오늘 마제스티 6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19만 9천 원이고요. 정말 바코드부터 있는데 719만 9천 원입니다. 네. 네. 메이드 인 USA 3개월로 해주십시오. 네. 3개월로 해도 얼마야? 3개월로 해도 지금 200만 그죠? 160 정도 줄 와, 엄청 많이 줘야 되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하는 499만 9천 원짜리도 뭐 물론 비싸긴 비싼데 이미 한 720쯤 돼 버리니까 네. 아, 이건 뭐 감이 없어요. 비싸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못 하겠네요. 네. 자, 마제스티는 우리 원준 씨가 또 워낙에 좋아하는 모델이라 네, 원준 씨 계시죠, 실제로 또. 마제스티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림 시어터의 명 기타리스트 존 페트루치와 뮤직맨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네. 시리즈입니다. 뭐 마제스티 시리즈 말고도 존 페트루치 라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존 페트루치의 다양한 또 다른 기타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존 페트루치나 드림 시어터의 팬이라면은 마제스티 말고 다른 옵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뮤직맨에서 뭐 대표 아티스트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아티스트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존 페트루치예요. 그만큼 이 뮤직맨과 존 페트루치의 그런 어떤 협업은 꽤나 역사와 전통에 그리고 약간 퀄리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는 네. 그런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존 페트루치가 예전에 그 초창기 때는 이제 뭐 아이바네즈를 쓰다가 네,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뮤직맨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이나 사운드가 굉장히 아카데믹해지고 굉장히 뭐랄까 조금 좀 난해해지고 어떤 그 이전에는 약간 학부생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예. 이걸 들고 치는 순간부터 이제 석박사 느낌의 네, 박사 느낌 논문 같은 네. 음악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뮤직맨이 약간 그런 어떤 테크니컬하고 아카데믹한 그런 페트루치의 그 다음 페이즈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제스티라는 게 이제 어디서 온 그 네이밍이냐면은 원래 그 버클리 음대에서 네. 그 러쉬 좋아하는 사람들 네, 모이라고 모임, 네. 그거를 이제 공고를 붙였는데 모인 게 마이크 포트 노이랑 네. 존 페트루치랑 존명 셋이 존명. 모였어요. 이 셋이 모여갖고 이 소모임처럼 하던 그 밴드 이름이 마제스티였습니다. 네. 네. 마제스티였다가 이제 나중에 마이크 포트노이 영입 마이크 포트노이 말고 네. 우리 그 키보디스트 그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던 누리디스는 3집 때 들어왔고 아, 맞다. 1집 때는 데릭 쉬리니언인가 제가 정확하게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키보디스트가 있고 제임스 라브리에가 이제 네. 들어오면서 드림 시어터로 이제 명명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마제스티가 요게 그 밴드 이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집 때 보면은 거기 어떤 그 제목이 있냐면 YTSE 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YTSE 잼이 마제스티를 거꾸로 뒤집은 거죠. 네. 그 YTSE 잼도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되게 멋진 네. 그 젊은이들의 패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음악인데 네. 마제스티라는 이름의 네.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형상화 해갖고 이렇게 다 일프레스 다 찍혀놨는데 네.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메이드 인 USA 95cm 전장이고요. 네. 3.09kg의 무게. 두께는 가볍죠? 네, 40mm.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조금씩 이 다음 있어요. 시간에는 이제 43mm로 네, 조금 늘어납니다. 네. 12프렛 뒷돌레는 75mm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바디에는 엘더 윙입니다. 이게 그 넥스루로 저기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 그렇습니다. 마오가니와 플레임 메이플 넥스루가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엘더 윙이 붙어 있어요. 아.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호가니와 플레임 메이플이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고요. 쫙 같이 들어간 거죠? 네. 아. 헤드머신은 쉘러의 M6 IND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뮤직맨 특유의 4:2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이 꽤 빤빤해요. 이게 네. 17인치입니다. 432mm. 아, 꽤 네. 빤빤하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바네즈의 그 RG 시리즈들이 보통 네. 이제 430mm로 나왔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렛은 24 미디엄 전보 프로파일 가지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네 개는 디마지오의 레인메이커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드림캐처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에조가 들어가 있고요. 비를 만들고 꿈을 잡는 네, 그런 픽업 구성입니다. 컨트롤은 이제 원볼륨의 푸시 노브인데 요 부스트가 가능하고요. 네, 톤 쪽은 이제 픽업 컨피규레이션 요 그 푸시가 있어가지고 쟤는 저거 누르면은 이제 픽업이 스플릿이 됩니다. 네, 근데 중간 포지션에서만 스플릿 됩니다. 네, 중간 포지션에서만 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피에조가 들어가 있어서 제일 위쪽으로 놓게 되면은 완전 피에조. 네. 가운데다 놓게 되면 피에조와 마그네틱을 같이 쓰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마그네틱만 딱 쓰게 됩니다. 그 3A 픽업 셀렉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1번 포지션이고요. 네, 1번 포지션에 이제 브릿지 쪽에 놓게 되면 브릿지 험버커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다 놓으면 쌍브릿지. 네, 쌍홈인데 거기서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네, 빼서 해주면은 이너사이드만 들어오고 바깥 건 나가고. 3번은 넥 험버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다 놓게 되면은 마그네틱과 피에조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밑에서 봤던 네 가지 톤이 네. 한 번 더 네. 뭐 피에조와 붙으면서 또 네 가지 톤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위로 완전히 올리게 되면 이 피에조에서는 저 밑에 마그넷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네. 총 9가지. 요게 이제 피에조 볼륨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질의 피에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죠 이 피에조. 네, 브릿지는 커스텀 존 페트루치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 컴플레이티드 브릿지인데 요게 굉장히 단촐하게 생겼는데 암 업다운까지 다 되는 네, 굉장히 강력한 브릿지입니다. 파워 브릿지 피에조 셋을. 자, 이게 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양질의 피에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뭐 사운드 체크하기 전에 피에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쿠스틱 기타 딱 느낌이죠. 지금 뭐 너무 풀 볼륨으로 놓으면 좀 찌그러지니까 네. 조금 줄여서. 진짜 대박이네요 소리.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냐고. 700만 원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드림시어터 콘서트 볼 때 그 존 페트루치가 이 피에조 쓰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 그때 이제 드림 기타가 뮤직맨 피에조 박힌 그 기타였는데 여전히 너무 소리가 좋네요. 아 이게 어쿠스틱 앰프나 저 피에다 꽂으면 더 통기타 소리처럼 잘 나겠지만 이 트윈니벌브에서 통기타 소리 나는 거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거. 좋네요. 어 진짜 좋다. 이것만 따로 떼서 팔아도 한 50만 원 받겠다. 네, 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그넷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포지션이고요. 한다기보다 네, 네. 그냥 그 개인 하실 때 네, 개인 부스트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다 놓고 쌍홈에서 싱글로 전환했습니다. 네. 오 하프톤 장난 아닌 뭐 이렇게 확확 바뀌어. 여기다 피에조 올려볼까? 피에조 볼륨 좀 넣고. 진짜, 별일입니다. 진짜 공학적이네 이거. 네. 마그네틱과 픽계를 섞어서 아 갖고 싶은 소리다. 이야 피에조를 올려. 이야 이거 가운데다 놓고 이야 이제 피에조
있습니다.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자 마샬 한번 듣고 마샬로 복습. 아 네 마샬 클린 들어야죠. 네. 마샬 클린 복습. 출력이 상당히 세군요. 네. 약간 지미 페이지가 쳐도 좋겠다. 자 이제 이걸 가운데다 놓고 빼고 뭔가 죽는다 이거 죽어 소리가 좀 피에조도 같이 올려요. 같이 올리는 거야. 쌍싱글 피에조 진짜 다른 기타에서 들을 수가 없는 소리죠 이건. 쌍싱글 피해줘.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멋있습니다. 아,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 날개인을 인우상의 연주로 네, 알겠습니다. 마샬 날개인이요. 네. 아 좋다. 이렇게 아 좋다. 멋있다 소리.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진짜 아카데믹하고 예. 엄청 뭐랄까 진짜 되게 좋은 것만 딱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 우리 좀 아카데믹한 기타가 뭐 있었죠? 뭐 닉 존스톤. 네 그런 거. 닉 존스톤 맞아. USA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어. 잭슨 USA도 좀 그 네. 바다 냄새 좀 나고 그러는데. 좋다 진짜. 한 수 아래네요. 오우. 오우. 야, 그 소리 좋죠? 이 소리가 상관. 와, 야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게 좋네요. 다른 기타들이 좀 한 수 아래네요. 근데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 만큼 한 수 아래. 좋은 것만 모아놨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시연을 시연을 우리 사장님이 또 저를 쓱 부르더니 네. 인우야.
페트루치 들어왔어. 페트루치 들어왔어. 누군지 모른다고. 그 사람 누구세요? 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 했는데 결국엔 네. 어쩔 수 없는 업보로 또 오랜만에 드림쉬어터 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해 정초다 보니까 이제 오버추를 한번 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 해서 오버추 1928. 네, 1928 오버추. 네.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 어저께 되게 불행하더라고요. 네. 시연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 왜 음악 왜 이렇게 만들지? 아, 멋있긴 멋있는데. 멋있긴 멋있는데. 뭐 볼 때나 멋있지. 그러니까 짜증나. 예, 왜 좋아해가지고 드림쉬어터 내가. 아, 정말. 볼 때나 멋있지. 그렇습니다. 오버추 1928 오랜만에 좀 풀사이즈로 한번 해봤어요. 중간에 안 끊고 3분 넘어가는 시연 잘 안 하죠 제가? 잘 안 하죠. 네. 네. 근데 오랜만에 한번 뭐, 정초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오셨습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와서 아까 오자마자 계속 아, 나 너무 불행하다고 시연이 끝나고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아, 자 좋다. 이렇게 네, 마지스티 6 700만원짜리 사운드 같이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마지스티 6 같은 거기는 한데 아프리카 머가니로 내려가면서 가격이 200만원 이상 다운이 돼요. 220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퀄리티가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오토그라프 차이인가? 오토그라프랑 아니 저거랑 나무랑 200은 넘어간 거 아니야? 사인백 나무백이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진짜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착역의 반대말이 시발력이죠. 아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발을 많이 했는데. 네. 시발 많이 했죠. 다양한 의미에서의 시발을 많이 했죠. 네.
장비빨 시발력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발음 너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장비빨 시발력? 알겠습니다. 네. 아, 발음 너무 찰지게 하셨어요. 네. 네, 장비빨 시발력. 전 읽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타계의 어떤 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리스펙의 의미를 담아서 Your Majesty. Your Majesty.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이게 차원이 달라요. 네, 맞아요. 진짜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뮤직맨의 거의 뭐 기술력이 집대성된 그런 사운드. 7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뭐 황당하진 않아요. 충분합니다. 아유, 충분한 싹. 싸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설득력 있어요. 네. 자, 몇 대 몇? 9.5, 9.0.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700만 원짜리, 720만 원짜리에 지금 9.5, 9.0이라는 거는 그냥 기타가 너무 좋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거죠. 네, 마제스티 6 어떻게 보면 일렉 기타의 어떤 한 분야에서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타 마제스티 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토그래프 빼고 네. 나무 좀 줄여서 500만 원으로 나무 백 사인백 220 줄여갖고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마오가니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